기득 시작했습니다. 34번. 자, 취득 시효는 반드시 나옵니다. 30 몇 번 하셨어요? 네? 네, 정답은 아, 맨 마지막 거. 자, 맨 마지막 거기다 써놓은 말이 2차 취득 시효입니다. 무슨 시효요? 갑, 등기. 168조 안 던진다. 을 점유한다. 취득 시효는 계속 뭐하죠? 진행. 주인이 바뀌었어요. 병 등기에도 168조 안 던집니다. 완성됐습니다. 병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완성된 을은 등기 청구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다. 그럼 기준이 뭐죠? 여기는 완성 이는 전이고요. 밑에는 후다. 자, 등청이 있는데 등기하기 전에 혹시 정의, 등기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등기된 시점을, 그러니까 일단 이자한테 취득시효 주장할 수가 없어요. 먼저 뭐 했기 때문에? 등기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의 취득시효 출발점을 다시 또 뭐로 해서? 여길 출발점을 다시 스타트하게 되면, 똑같이 이제 20년 되게 되면, 또 팔았어. 이렇게 우한테 팔았어. 등기 했어. 정도 안 던지고 얘도 또 안 던졌어. 갖다 계속 똑같은 원리니까. 그럼 이 무한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이 1차 취득시효 스타트, 그 다음에 뭐야? 2차 취득시효 스타트.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등기만 하고 현장에 한 번도 안 간다는 얘기야. 한 번도.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는 적어도 20년에 한 번 정도는 가봐야 된다. 다음,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확인할 때는 10년에 한 번쯤은 등기부를 뭐 할 것? 떼봐야 한다는 얘기야.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질문은 몇 번? 제일 마지막 거 5번입니다. 고치세요. 네, 그래서 2차 취득시효가 됩니다. 자, 1번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람은 등기해줄 의무가 있죠. 그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돼 있고요. 다음. 청구받은 후 병이 부동산을 매도해서 이전 등기 격려졌죠. 어른 병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없죠. 2번이 후회 없다. 세 번째, 두 번째 경우에 부동산 처분했을 때 채무불이행위는 무슨 행위?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간다. 20년 점유의 효과 등청이지 계약의 효과 등청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위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뭐다? 아니, 채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해야지. 그죠? 다음 네 번째는 통정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완성된 사람은 직접은 아니고 뭐다? 대위. 다음에 35번 잘못된 지문, 정답은 3번. 시효 기간 중 또는 만료 후 등기 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안 되죠. 그럼 여기 보세요. 쭉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 봅시다. 정의 등기를 냈어요. 자, 연도 써볼게요. 만약에 을이 1980년, 완성된 데가 2000년, 2001년에 정의 등기를 해갔어요. 몇 년에?
완성된 자가 등기 청구 행사할 수 있는데 미적미적하다가 제3자가 먼저 뭐 했으므로 주장할 수가 없죠. 근데 정도 또 안 던져 이거를. 그러니까 을이 지금 여기 완성된 시점은 어디서부터 내려온 겁니까? 어디서부터? 위에서 내려왔죠. 위에서부터. 몇 년도부터? 이거 위에서 아래 내려온 걸 순차라고 그래. 순차에서 몇 년? 됐죠? 근데 갑자기 이쪽이 안 됐으니까 을이 갑자기 2002년도에 몇 년도에? 2002년도에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2002년 여기가 뭐다? 취득쇼가 완성점이다. 갑자기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럼 2002년이 완성점이 되려면 출발점을 어떻게 정해야 돼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정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출발점 몇 년도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2002년이 완성되려면 1982년이 출발점이라는 얘기 아니야. 순차로 할 때는 몇 년이 출발점이었는데 갑자기 여기가 완성점 역산하니까 여기가 출발점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완성점이라는 얘기지.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아니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졸지에 전이 돼버리잖아. 순차 계산하면 완성 후지. 근데 갑자기 여기가 완성점 역산하면 여기가 전이 되지.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지. 누구한테 불리하다? 등기 명의에서 불리하잖아.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예요. 시효 기간 중 또는 만료 후 등기 명의인 변동이 있죠. 임의로 기산점 선택할 수는 없다. 아셨습니까? 결국 35번은 4번이 원칙이고 5번이 예외죠. 그럼 35번 혹시 만약 시험지 이렇게 나왔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요 3번 아니면 5번 둘 중 하나 찍어야지. 가끔 시험 볼 때요 안에서 서로 논리 모순인 경우도 있어요. 가끔 응? 그때는 그 논리 모순된 것을 뭐야 찾아내는 것도 방법이고 또 이쪽의 문제가 저쪽의 정답을 알려주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럴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쩌다 그런 거지. 실제는 그렇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제도 뭐야 완벽을 기해도 오류가 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35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다음 36번 갑니다. 36번은 맨 꼭대기 위에다가 후, 회, 없다. 뭐 없다? 그래서 모를 때, 아이고 반드시 써요. 모를 때 반드시 써야 돼. 써 여기다 모를 때. 모를 때 뭐다? 후회 없다. 자, 1번 후, 끝에 없다. 2번 후, 있다. 3번 후, 있다. 4번 후, 있다. 5번 후, 있다. 정답 몇 번? 모를 때라서 모를 때. 근데 이걸 문제를 바꿔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완성된 사람은 후 어쩌고 그 사람 뭐 할 수 없지. 거꾸로 얘기하면 있다가 되겠지. 갑이 후 병한테 업제지만 병의 입장에서는 뭐야? 있다가 되겠지. 그건 여러분도 알아서 결정해야 돼. 됐어요? 그래서 모를 때 뭐야? 후 없다. 오늘 수업 들은 것 중에서 혹시 시험 보다가 한두 개만 생각나도 그건 성공한 거야. 특강 듣는 이유가 그런 데 듣는 거야. 힘들지만 듣다 보면 뭔가 거기서 뭐야 건지는 게 한두 개는 있거든. 그것 때문에 이제 성적이 합격할 수도 있고 뭐야? 네? 들었는데 합격해야지. 그죠? 공부하는데 후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언제 이렇게 한번 공부해봐.
이렇게 다시 공부하면 공부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하지. 왜? 얼마나 힘들어 이거. 일단 돈 들어가죠. 예? 두 번째 뭐 들어가? 시간 들어가죠. 또 이거 하느라고 내가 원래 벌 수 있는 금액만큼 뭐야? 잃어버리잖아요. 굉장히 큰 손실일 수 있습니다만은 짧게 보면 돈으로는 손실이지만 길게 보면 손실은 아닐 거예요. 왜? 미래 중개업자로서 뭐 하려면? 중개하려면 그 정도는 뭐 해야 된다? 준비를 하셔야죠. 그죠? 당장은 손해지만 먼 훗날은 뭐다? 이익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35번 후회 없단데 거기서 특히 조심할 것은 30번에서 뭘 조심하냐면요. 거기 2번 조심하셔야 돼요. 점유자가 완성 후 뭐라고 됐어요? 등기 전에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된 후 시 완성자가 그 담보단체권을 뭐 했어요? 그럼 가서 네 돈 대신 갚았으니까 돈 내놔라. 사실 할 수 아니 사실은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아 사실은. 근데 뭐다?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 설정되기 전에 빨리 가서 뭐야? 자신의 권리를 뭐 할 것?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자, 옳은 지문 몇 번? 1번인데 그 2번 지문 있잖아요. 에?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다른 것도요. 문제 풀다 보면 주로 후자가 나오면 없다가 많아요. 에? 그래서 모를 때 그냥 후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 갈게요. 37번은 3번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게 형성 판결.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한다. 대표적 이야기고요. 38번 옳은 지문은 1번 과반수 지분권자 연결된 점유자 소수 지분권자가 있을 때 이때 소수 지분권자는 점유자에게 노타치 접근 금지 퇴거 요구할 수도 없고 또 내 지분만큼 차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단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보증금은 달라고 하면 안 돼. 보증금은 부당이득이 아니야. 뭐만? 차임만. 자, 2번 지문은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거 뭘까? 3.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때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상속인들은 지분 계산 청구. 돈은 받아야 되지. 합의 지면 상속 안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법인 아닌 사단 교회가 사실상 두 개로 분열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분열되기 전 교회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탈퇴하는 순간 사원 지위 상실 잔존 교회의 총유로 귀속되는 것이지 각각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번 지문 틀렸고 네 번째는 공유물을 공유자 1인 단독 소유를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에 대해서 그 지분 가격 배상시키는 분할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공유 건물의 소수 지분권자는 건물을 공유자 협력 없이 협의 없이 배타적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존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1번이었고요. 다음 39번 갑니다. 용익 물권. 여러분들 그 혹시 받으셨어요, 이거? 네. 그 받은 데 보면은
친절하게도 학원에서 물권법부터 복사해 줬어. 뭐부터? 예? 물권법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 문제 있어요? 문제 없죠? 그럼 거기 제목 따라서 지금 그 그대로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목 따라서 지금 문제를 거기다 원래 들어가 있는 거 원래가. 어?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위에 거 이렇게 보시 맞춰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39번은 정답이 5번. 토지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이전됐다. 지상권은 을에서 정한테 양도됐다. 갑과세 지료 지급에 관한 특에 관한 등기가 격려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지상권에서는 지료 지급이 요소가 아니다. 조문에 없단 얘기예요. 지료 지급하고란 말이. 그러면 지료 지급이란 말이 없으니까 지상권은 유상 무상 다 가능하다 그런 뜻이야. 근데 지료 지급 약속했으면 지료 줘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지료 지급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등기해야지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지료 지급 주장할 수 있고요. 39번에서는 2번, 3번 꼭 좀 기억하세요. 2번은 갱신 청구권 이야기고 3번은 매수 청구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뭐가 됐을 때 지상권자는 한번 뭐 해볼 수 있어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보는 거야. 한번 갱신해달라 그 얘기예요. 이게 들어가면 지상권 설정자는 그러면 이 갱신에 대해서 그걸 알았다 한번 해줄게 예스 할 수도 있고 그게 몇 번 질문이에요? 2번 질문이야. 예스 할 수도 있고 그럼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내요? 아니 지상권자가 갱신 청구권 행사하면 설정자 동의 없이 갱신된다 그렇게 낸다고. 그럼 틀린 질문이지. 이건 말 그대로 무슨 권이 아니고 청구권이 좋다는 얘기야. 그러면 노가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는 거야? 살아. 그럼 뭐야? 지상물 뭐야? 매청 들어갔잖아. 이게 없어 이거는. 이건 무조건 사야 돼. 그 무슨 권? 그래서 조심해 읽으란 말이야. 갱신 청구권 들어갔을 때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 있으니까 형성권 아니고 뭐다? 청구권. 노 들어왔죠? 노 들어가면 뭐 들어가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건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2번 3번 조심하시고요. 39번은 5번이었습니다. 다음 40번 질문은 정답이 2번. 40번은 갑토지 전부에 을토지를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갑토지가 무슨 지일까요? 타인토지 승역지고 을토지가 무슨 토지? 자기 토지 뭐다? 유역지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거기 1번에 보시면 을토지 누구요? 응? 유역지 소유자는요. 을토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그럼 이것도 좀 편하게 그냥 좀 응? 갑토지 전부 하지 말고 뭐야? 갑토지를 위해서 을토지 전부의 지역권 설정해줬다. 좀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 읽기가 굉장히 뭐할 텐데 편할 텐데 꼭 한 번씩 비틀지. 네? 왜 비틀어? 이 시험이 합격시라는 게 아니고 어떤 실수에서 뭐야? 유도하는 거라고.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지역권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을토지 일부를 양수받은 자는 지역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울토지 일부 받은 사람 당연히 뭐야 지금 갑토지 전부에 뭐가 설정됐으니까 거기 지역권 설정됐으니까 을토지 일부 받은 양수라도 뭐 당연히 지역권 행사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 40번에서는 4번 별표해 두세요. 공유자 1인 소멸시효를 뭐하면 중단시키면 어떻게 된다?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뭐요? 효력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갑을 혹시 한쪽이 지역권 행사하고 한쪽이 지역권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한 사람만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는 뭐가 된다? 중단된다는 거예요. 어? 40번 2번이었고요. 다음 41번. 이건 주위 토지 통행권 갖다 놨어. 어?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죠? 주위 토지 통행권 있죠? 왼쪽에다가 통행 지역권.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타인 토지를 통행하는 방법은 자기 토지, 을 토지 만나서 합의해서 지역권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안 해주면 법률 규정에서 상인관계에 따라서 41번처럼 주위 토지 통행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상인관계야 상인관계. 통행지역권은 지역권 용익물권이고. 자 41번은 정답이 5번. 통행권자 허락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없습니다. 219조 2항을 가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럼 누구한테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통행권자한테만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41번은 1, 2, 3번까지 잘 기억하셔야 돼. 1번, 2번은 현재 용법에 충실. 현재 용법, 건축법 일치시킬 필요 없고요. 또 건축법 일치시킬 필요 없고 또 장래 이용까지 할 필요가 없죠. 세 번째,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은 분할된 그대의 문제지. 그들로부터 연결된 특정 승계인에게는 뭐하지 않는다? 그럼 다시 뭐로 간다? 유상으로 간다는 뜻. 5번 정답이었고요. 다음 42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된 후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뭐 했다? 종료했다. 저당권자 법적 지위. 옳은 것으로 묶인 것. 기억.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로 종료가 됐습니다.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뭐하고? 이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당연히 뭐한다? 소멸한다. 맞는 지문. 는 따라서 저당권자는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뭐할 수 없다. 없죠. 왜? 뭐가 만료됐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거기 디귿 전세권이 소멸하면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뭐할 수 없고 실행할 수 없고 저당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왜 없을까요? 여기는 압류가 들어가 있어야 돼. 디귿 함정에요. 를 전세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자, 갑이 소유권이 있고요. 을이 무슨 권이 있어요? 전세권이 있어요. 그 위에는 이게 있겠지.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겠죠. 그러다가 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 얘기예요. 빚점 때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이전에 이 전세권에 지금
저당권이 설정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은 그대로 있는데 전세권은 뭐 한다? 응? 전세권은 자동 소멸해요. 기간 만료가 되면. 그러면 어디에 붙어 있던 모두? 저당권도 같이 뭐 이렇게 사린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게 몇 번? 거기 1번. 응? 기억.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뭐에 대해서 주장할 수는 수혜자에게서는 주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디귿도 얼핏 맞는 것 같은데 압류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비록 없지만 이 저당권자가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뭐해서 압류해서 특정성을 유지시켜 놓으면 자 이렇게 압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갑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주면 안 된다? 안 돼. 근데 지금 압류도 없는데 누구예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리을의 전세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만 전세금 반환 부담다. 틀렸다는 얘기죠. 디귿 리을은 뭐 때문에? 이 단어. 압류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42번 정답 몇 번? 1번. 자 다음에 43번 들어가면 이제 신축이 나옵니다. 뭐 나온다? 신축입니다. 자 갑수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뭐 했다? 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조.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토지 소유자 갑이 그 토지를 병한테 매도해서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면 갑은 을에게 불법 점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자, 뭐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이거요. 왜? 뭐다? 뭘 또 전 있고 후에 없다야. 그게 아니고 전 소유자하고 현 소유자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건이 뭐고 주고 물청이 뭐다? 종이잖아. 이 특징 반드시 뭐 한다? 운명을 같이 한다. 요거는. 그러면 소유권이 있고, 뭐가 있고, 그 소유권 기초로 하는 물건적 청구권이 있으면 이게 주고 종이면 이게 없으면 이게 없고, 있으면 있잖아. 그럼 1번 지문은 지금 전 소유자라고 돼 있잖아요. 수익권 없으니까 수익권 물청이 행사할 수가 없죠. 니은 갑이 토지 소유권을 병한테 양도하면서 갑이 병한테 건물 철거시키러 인도한 것을 뭐 했다면 약정했다면 갑은 에게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 없다. 갑이 투식을 누구한테 양도하면서요. 갑이 병에게 건물 뭐요? 철거시키러 인도할 것을 뭐 했다면 약정했다면 갑은 그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응? 전 소유자는 뭐에 행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거기 기억지문 맞고 그 다음 뭐요? 니은지문 맞죠? 다음 디귿 무단 신축한 을이 건물 병한테 건물을 뭐하노? 매도하노? 매매대금 전부 지급받고 인도했으나
아직 건물이 뭐라면? 미등기라면 대지 소유자 갑은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없다. 네? 없죠? 왜? 무단 신축한 을이 병한테 건물을 뭐였어요? 매도했죠. 대금 전부 지급받고 인도했죠. 아직 미등기죠? 그럼 이 병은 사실상 처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이 뭐 했는데 지금? 아니 무단 신축한 을이 병한테 건물을 뭐 했다고? 매도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돈 다 받았죠? 등기 안 했죠? 그러면 그 사신 분이 건물 때려부시고 다시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 아니 등기는 안 했지만 자 기지개 한번 핍시다 지금 지금 밥 먹고 와서 그래 지금 무단 신축했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얘기야 지금 갑 토지에 무슨 권이 있는데 을이 뭐해서 신축해서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야 근데 병이 아직 뭐라 하지 않다 등기 안 했어 물론 소유자는 누구야? 근데 사실상 처분권은 누구한테냐 말이야. 그럼 갑은 건물 철거 누구한테 하겠어? 병한테 하는 거지. 예? 비록 뭐는 없지만 건물 소유권은 없지만 사실상 무슨 권이 있다? 처분권 있다. 아셨습니까? 그럼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철거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무단 신축한 을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면 갑은 을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를 청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죠? 그러면 틀린 질문 몇 번이다? 응? 디귿, 리을, 5번이 정답. 기억, 리을은 결국 뭐에 관한 거예요? 응? 전 소유자, 소유권 물청이 없다. 디그리을은 무단 신축 가지고 해본 거예요. 뭐 가지고? 무단 신축 정답 5번. 다음 44번입니다. 신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금방 나와야 되지. 정답 몇 번? 1번.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전 등기를 신축된 건물 보전 등기로 유효하는 것은 뭐야? 허용되지 않습니다. 잠시 읽어보세요. 다음 45번 졸릴 때 막 나가야지. 신축 관련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 옳은 것. 몇 번 하셨어요? 45번에 정답은 2번. 자, 1번은 건물 없는 나대지 저당권 설정되고 저당권 동의 얻어서 신축하였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지가 않잖아요. 법치 없다. 단지 이제 일괄 경매 문제로 넘어가서 얘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 1번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고요. 다음 2번. 동일인수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중 토지만 저당권 목적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뭐 했다? 신축했다. 법정상권이 뭐 한다? 자, 2번, 3번 묶어요. 2번이 단독 저당이에요. 3번은 공동 저당. 자, 그러면 거기 공동장 떠볼게요. 토지 건물이 뭐였다? 같아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기도 저당권, 여기도 저당권. 그래서 여기다 무슨 저당? 공동저당 설정했습니다. 자, 같기 때문에 일단 법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치고? 여기 미치고 여기도 미친다는 얘기야 지금. 자, 그런데 이 후에 건물이 뭐가 됐다? 그러면 빈 토지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 그럼 저당권 효력은 어디는 미쳐도?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없는데 뭐 미칠 이유가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을 다시 뭐 했다? 신축했다고 됐잖아요. 그러면 이 신축된 건물에 이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왜 안 미쳐? 아까 이름을 했죠. 멸실된 건물 과거의 보존 등기를 재활용하는 거 효력이 없다 그랬잖아. 안 미치죠. 안 미친다고. 원래 없었던 거니까 건물 신축하더라도. 그럼 변화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여기 지금 이렇게 다 미쳤다가 하나밖에 안 미치잖아 지금.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어요? 그럼 여기서 끝내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서 끝내지 말고 생각을 이어가면 되잖아. 그럼 이게 마치 무화과 비슷하지 않아요? 뭐요?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됐죠. 그럼 무슨 당시? 경매 당시. 같거나 같다 또는 다르다 들어가겠지. 그죠? 같으면 뭐로 들어간다? 영어로 할게. 일괄 경매 캔, 토지만 경매 캔. 어? 안 되면 일괄 경매는 꿈도 못 꾸죠. 일단 머스트, 토지만 경매 머스트잖아. 그게 몇 번? 예? 3번 얘기야. 근데 이제 빈 토지에가 위에 건물이 있었다. 어디만 저당권 설정했다?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잖아요. 그럼 뭐가 있다? 법지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후에 건물이 멸실됐어요. 빈 토지죠? 효력이 여기 미쳐 안 미쳐? 미치지. 원래 건물 아무것도 없었잖아 지금. 다시 여기다 건물 뭐 했다고? 신축했어. 저당권은 계속 어디 미쳐? 땅이 뭐야? 토지에 뭐야? 미치죠? 건물은? 변화 있어요? 아니 변화 그대로잖아. 뭐 토지 있고 뭐 건물 더 있었냐고.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상황이 똑같단 말이야 지금은. 다시 뭐 해도. 그래서 이 여기서 뭐 있다 일단은 법지 있다 하는 거야. 뭐라고?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단독 저당 단법 있다, 공동 저당 공법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45번 정답 몇 번? 2번. 45번의 4번은 토지인, 동일인 수의 토지 건물 중 토지만 타인한테 뭐하고? 건물을 철거하되 그 지상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뭐했다? 그러면 건물 사용 의지가 있죠. 법지상권 뭐한다? 인정되겠지요. 다섯 번째는 미등기 건물을 대지한께 매수한 사람이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해서 당권 설정했죠? 그럼 벌써 토지 건물 다르잖아요. 따라서 뭐가 없다? 법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45번 정답 몇 번? 2번. 단독 저당과 무슨 저당?
공동장 기억하세요. 자, 46번. 틀린 지문은 4번. 법정 갱신은 등기해야 효력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고도 등기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등기를 해야 대항할 수 있겠죠. 46번은 정답 4번이고요. 자, 47번. 방금 전 했던 거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47번은 먼저 값의 대지의 갑이 건물을 뭐해서? 신축해서 대지 건물 모두 을에게 뭐했다?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해서만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가가 격려되었다. 그 부분만 빡세 보세요. 빡셌어요? 그리고 그것을 리을에다가 연결하세요. 리을. 기역, 년, 디귿, 리을. 대지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됨으로써 형식적으로 대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다더라도 갑에게는 관습법상 법정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토지 건물을 몽땅 팔았죠. 그러면 그 리을의 디귿은 건물 사용 의지가 없습니다. 토지 건물 중 토지만 팔면서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 사용 의지가 있지. 그때는 관습법 법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토지 건물을 몽땅 팔았잖아요. 근데 사신 분이 뭐만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하지 않았지. 형식적으로 갑한테 소유권이 남아있어도 그자는 건물 사용 의지가 없으니까 관습법 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 다시 위 문장 올라가서 그 후 을의 채권자 병이 그 대지의 저당권 뭐했고? 설정하였고. 그죠? 을이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이 대지가 경매에 대해서 정에게 뭐가 됐다? 경락되었다. 두 번째 문장을 빡세 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그 밑에 니은에다가 연결하면 된다. 366조 법정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대지 건물이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법정상권 성립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서요. 관습법 법지와 그 다음 뭐죠? 법률 법지를 지금 구별하고 있어요. 관습법 뭐라고요? 법지 이야기요. 그 다음 뭐요? 법률 법지 이야기를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자, 47번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8번 법정 지상권 관습법 법정 관한 설명으로 팔레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법률 법지와 관습법 법지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4번. 자, 4번 이야기는 다른 건 아니고요. 자, 오른쪽에 써볼게요. 토지 공동 소유입니다. 무슨 소유요? 자, 밑으로 화살표 하시고요. 예, 공동 소유입니다. 여전히 뭐라고요? 토지가 공동 소유고요. 변함없이 뭐다? 공동 소유야. 그럼 뭐다? 법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공동소유가 뭐로 바뀌면? 단독소유로 바뀌면 그때 뭐한다? 법치 있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힌트 관습법 법치 문제 풀 때 모를 때는 숫자 1 있죠? 거기다 목숨 거세요. 모르겠어. 뭐 그러면 여기다 그냥 이제 모를 때는 그냥 치는 것부터 읽어.
내 실력이 별로 없어. 튀는 것부터 읽어. 그게 정답이면 한 세 개만 찾아내세요. 그러면 합격해. 합격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민법 71번부터 80번까지를 과연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승패가 있어요. 몇 번은 몇 번까지요? 여러분들 31번부터 40번까지는 읽잖아. 아니 학교는 읽잖아. 보통 1번부터 풀잖아요. 민법부터 푸는 사람 별로 없어. 그냥, 아, 그냥 받은 강의 1번부터 그냥 풀어 그냥. 그 40번까지 풀고 다음에 그다음부터 풀어. 또 어떤 계산 잘못해가지고 60분을 갖다가 학교에서 소비했어. 30분 남았다는, 40분 남았지. 40분 남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민법 문제를 풀죠. 못 풀어. 왜? 떨어. 그러니까 시간 안 분배가 중요해. 그러니까 문제 풀면 막 풀지 말고 시험지 이렇게 넘겨봐. 이렇게 학개론하고 민법 이 지문이 길이가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돼. 다짜고짜 풀면 어떻게 돼요? 지문이 짧은 괜찮은데 나중에 보니까 뭐 민법가 지금 이상한 뭐 길고 길게 그럼 어떻게 돼요? 당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못 풀어. 가뜩이나 힘없어 죽었는데 실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실력 없으면 시간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저는 70번부터 몇 번까지 거기가 승패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렇다고 70번부터 80번 읽을 필요는 없어요. 네? 일부러. 그럼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상관없는데 확률 게임을 한번 잘 보라는 얘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를 풀어요. 그냥 뭐 문제 뭐 풀다 보니까 아유 모르겠어 도대체. 이게 모르는 문제가 한 다섯 개 정도면 얼마나 좋을까. 풀다가 전부 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한 열 개 정도 나왔다 가정할게. 그리고 나중에 이거 풀다가 70번부터 몇 번까지? 아이고 시간이 없네. 이건 또 시간이 없네. 그래서 하수 없이 뭐야 그냥? 이거 찍었어. 그럼 잘 봐. 이거 모르는 것도 그냥 할 수는 없잖아. 이것도 찍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잘 보면 20개를 찍은 거야. 아니 확률적으로.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읽어보지 말고 그냥 뭐 해버려. 그냥 패스를 해버리란 말이야. 읽어보지 말고. 패스를 몇 개 했으면 10개. 아니 안 읽어보고. 그럼 나중에 10개 읽을 수 있어 없어. 이거 시간 없는 게 있잖아. 읽었지. 답 썼지. 시간이 없네. 그럼 몇 개 찍으면 돼. 그거야 원리는. 객관식 시험 비밀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아니 이건 괜히 읽어보고 멋있게 하려다가 하나도 못 풀고 시간 다 잡아먹고 나중에 풀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면 못 풀잖아. 그럼 몇 개를 찍은 거야? 20개를 찍고 나왔으니 나중에 보면 한두 개 모자라. 이렇게 했어도 그럴 바에 그냥 이런 걸 다 뭐 해버리고? 패스하고 그냥 뒤에 거 읽어서 그래도 여기서 맞춰서 10개만 찍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패스를 할 수 있을까? 겁나서. 그래서 제가 20개 자꾸 제목 잡으란 말이야. 자꾸 아직 안 늦었어. 내가 원하는 문제만 가서 풀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뭐 해버리고 그냥 이 과감하게 뭐 할 수 있는 거. 패스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20개를 찍으시겠어요? 10개를 찍으시겠어요? 그 시험에 들어가 봐도 아무 생각 없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시험은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돌아갑시다.